트랩 랩에 어떻게 보면 뭔가 예술적 경지로 가는 그런 느낌도 난 느껴지는 것 같아.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아, 이거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지금 핫한 뮤직비디오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도 빨리 올려야 돼요. 저는 뭐 언제나 이 래퍼를 항상 한국에서 지지하고 서포트하기 때문에 어쨌든 달려보겠습니다. 원미래 새로운 뮤직비디오 서버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뮤직비디오는 이제 다음 주에 되면 원미래 정규 앨범이 나옵니다. 정규 앨범 Only One 다 앨범이 발매되기 앞서서 또 공개되는 뮤직비디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가 굉장히 특이해요. 비트 진짜 특이합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원미리 좀 퓨처리스틱한 느낌의 비트에다 랩하는 좀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약간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이제 원밀이 제일 전문적으로 하는 음악이 트랩인데 여기에서도 뭔가 요즘에는 바이브적인 변화를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지금 최고의 자리에 이제 오른 래퍼이기 때문에 뭔가 생각하는 느낌이나 이제 마인드가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성공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바이브로 또 새로운 곡을 또 이제 좀 기존과는 다른 거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가사가 정말 저는 좀 해석하면서 마음에 들었어요. 가사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원미래 서브 뮤직비디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aja, 이 로니어 오스틴 피오 이 프로듀서들의 비트 진짜 특이했어. 자. 원미는 그런 얘기를 하죠. 가사에 보면 사람들은 내가 술에 취한 사람인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취한 것 같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취한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매개체들이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또 원미는 자신의 생각들을 아주 소신 있게 가사에서 많이 밝혀왔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또 이 곡에 또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반복되는 플로우와 이 중독되는 라인들을 짠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참 원미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거의 뭐 이런 중독적인 플로우를 짜는 데 있어서는 거의 뭐 마스터의 경지에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스퀵 게임. 그러니까 저는 이런 라인들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다른 래퍼들과는 달리 원미래 플로우에는 끝없는 중독성이 항상 자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 많이 느낍니다. 심지어 이거는 비디오 퀄리티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마음에 들어. 탈베스. 자, 가사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원미래 벌스 가사 중에 좀 재미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카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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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태양을 볼 수 없을 때까지. 이런 펀치라인 되게 좋아. 나는 인간이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일찍 일어나. 나는 일하러 간다. 일하기엔 너무 춥다. 춥다는 말 알죠? 하루 종일 일해. 짜증나는 사람들 엿먹어. 당신은 당신에게 높은 달처럼 말한다. 하지만 나는 화성보다 높다. 어제를 회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미래 가사는 굉장히 시원함이 있어요. 그냥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미래 가사의 어떤 뭐 태도나 이런 정신은 그냥 I don't give a F예요. 남들이 뭐라고 I don't give a F예요. 굉장히 나는 내 할 일을 충분히 해내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한테 뭐라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사는 방식이다. 또 이걸 또 얘기를 하고 있죠. 후! 사람인가 방금? Fixed도 보이고 DJ TW랑 90 헌에도 보이고 트랩 랩을 얼마나 파면 이 정도의 스킬까지 익힐 수가 있을까요? 야 멋있다. 원미래 플로우의 매력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제가 왜 자꾸 원미래 미국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런 플로우 때문이에요. 이런 플로우는 사실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미국 래퍼들한테 영향을 받고 자신만의 것으로 승화를 하는 이제 래퍼들이 많다고 하지만 진짜 원밀만큼 이 정도의 오리지널러티를 보여주는 정도라면은 아마 원밀은 진짜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얻어진 어떤 자신만의 어떤 필살기 같은 랩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플로우를 만들지만 그걸 지루하지 않게 사람들의 귀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원밀은 그 능력을 갖고 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밀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또 한 번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너무 많이 한다 진짜. 너무 잘해. 미쳤어 이번에도. 다음 주에 이제 온이원이라는 앨범이 나오니까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밀은 작업을 쉬질 않습니다. 진짜 와 거의 뭐 작업하는 양은 거의 뭐 미국 래퍼들 중에 스눕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의 작업량이면 여러분들 쉬지 않는 래퍼, 허슬하는 래퍼들은 그냥 여러분들도 계속 뜨겁게 지지를 해줘야 되고 성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냥 일중독자처럼 일하는 이런 래퍼들 아 제가 너무 존경합니다. 진짜 트랩랩에 어떻게 보면 뭔가 예술적 경지로 가는 그런 느낌도 난 느껴지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